사실 탁구는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고 또 우승까지 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선두주자로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. 스포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남북 단일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교류전 같은 것들도 열고 또 북쪽에 가서 훈련도 하고 남쪽으로 와서도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느끼는 단일팀은요, 어떤 상황이 돼도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다 똑같을 거예요.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로가 잘하고 싶은 마음, 그리고 잘 화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, 또 배려, 양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 외에 그 안에 또 녹아드는 게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우정,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.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거 서로 다 하거든요, 선수들이. 그래서 남북 단일팀의 모습은 계속 좋을 것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스포츠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스포츠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. 근데 남북 단일팀은 사실은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쇼는 아니에요. 예, 서로가 경기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만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어떤 다른 색깔 하나도 없이 정말 그 스포츠 하는 거를 봐주십사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서로 잘 이렇게 협조하고 협동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가상하게 보신다면은 아마 뭐 마음의 문이 좀 열리시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